별빛이 내린다. 아 진짜 여성분이에요? 해운대에서 봤어요? 아 제트스키! 어 어제 제트스키 왔다 갔는데 그럼 어제 제트스키 그 친구분? 아 눈 작으신 분 그 그러면은 그 친구분의 왼쪽 분? 맞나? 아 래쉬가드! 아 맞아 아 재밌었는데 바다 아 해운대 진짜 또 가고 싶다 진짜 완전 즐거움 진짜 한번 이렇게 혼자 기차를 제가 처음 타본 거거든요. 혼자 비행기는 타봤어요. 옛날에 중국 여행 갈 때.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혼자 여행은 가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? 언니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기차를 타봤는데 기차가 생각보다 혼자 타는데 어렵지 않았어. 이제 좀 자유롭게 기차를 좀 이제 자주 타도 될 것 같아요. 아 너무 슬퍼. 나 이거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아니야. 언니들이 있으니까. 슬링이도 있고 친구도 있고 경민이도 10월부터 한가해진다 했으니까 경민이랑도 아, 여행 계획을 한번 짜봐야지. 혼자 가는 게 편해요? 그 친구분 불편했죠? 둘이 되게 아 컬렉트컬라서 둘이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. 둘이 사이 안 좋죠? 아유 불편해 보이시던데? 야, 우리 仲間 になって 그래. 난다도?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아 고딩 때부터 친 거야 진짜. 저 그때 같이 있던 언니들도 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군데 친한 언니들. 근데 진짜 나이가 보인다니까 서로 막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러고 있다니까요. 어이구 왜 이렇게 늙었어. 옛날 같지가 않네. 하나도 늦는구나. 근데 난 진짜 내가 나이를 안 먹을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난 딱 25살까지만 살 줄 알았어. 진짜. 그리고 인생의 계획이 딱 그리고 25살까지밖에 없었어요. 난 무조건 대학교 재입학하고 아니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송국을 꼭 역캠 1등을 한번 찍어야지 이거랑 끝 이거였는데 그래서 내 25살 때 모든 게 뭐지? 모든 목표가 끝났을 때 나는 거기서 내 모든 그게 끝났었지. 더 이상의 뭔가 목표와 희망과 막 이런 게 없었지. 지금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고 그쵸? 아기를 꼭 갖겠다. 맞아 다 같이 먹는 거죠. 근데 뭔가 사람이 희망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쵸?